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그 정도였으면 포기하고 남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왜? 인생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인생에서 나는 뭘 하고 먹고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저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에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제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전혀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정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재능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흥미거리를 찾아서 그 분야만 미친 듯이 파서 평생 동안 그 분야에서만 활동을 하다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극소수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정성화 기타리스트님이 아니고 펠프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방구석에 앉아서 상상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태어나서 파란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파란색이 어떻게 생겼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타고난 적성이 없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나는 뭐 해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질문에 관한 제 개인에게 아주 도움이 되었던 그리고 스스로에게 큰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질문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가 아니라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지? 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추상적으로라도 갖고는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으로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검소한 부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반대로 부자면서도 돈도 시원시원하게 쓰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는 돈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누군가는 가정은 꾸리지 않고 혼자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정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도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일이 내가 나중에 뭘 해먹고 살지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찾지 말고 일단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내가 정한 그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부 다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호화로운 삶이에요. 멋진 차, 멋진 집, 맨날 쇼핑하고 다닐 수 있고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찾으세요. 한국인일 필요 없습니다. 특히 해외 사람들이라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인종, 국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3명, 5명을 찾아낸 다음에 그분들을 팔로우하고 그분들을 매일매일 보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쇼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는지, 어떤 향수를 쓰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어떻게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컨퍼런스에 갔어요. 세미나에 갔어요.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세미나에 가고 어떤 컨퍼런스로 가서 어떤 걸 공부를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이 책이 좋다라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또 올릴 겁니다. 그럼 그 책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책을 똑같이 사서 여러분들도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매일 보고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잠재의식에 심고 그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읽고 외우는 걸 여러분들도 간접적으로 똑같이 최대한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년에서 6년 정도 명품관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명품관에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요. 거의 매일매일 쇼핑하러 오는 부자 손님들이 있어요. 그 손님들하고는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까 정말 친구 같은 사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특히 인스타그램도 친구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판매원용으로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었는데 그 계정으로 VIP 손님들을 전부 다 팔로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뭐하고 사는지 스토리로 다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직종과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 쪽, 부동산, 유명인을 상대로 차를 파는 분도 계셨고, 아주 비싼 정장집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NBA 스포츠 선수나 세계적인 모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직종과 직업은 너무나도 다른데, 그 사람들의 일상은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맨날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맨날 툭하면 해외여행 가고, 좋은 차 타면서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책을 또 많이 읽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책을 스크린샷을 딱 찍어서 그 부분만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딱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DM을 보내서 그게 무슨 책이냐고 물어요. 답변이 오겠죠? 그럼 그 책을 똑같이 사서 읽어요. 이 사람들이 교육용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거 너무 좋은 메시지다 하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공유를 하면 저도 그거를 똑같이 따라서 봐요.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걸 저도 똑같이 따라 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매일매일매일매일매일 보다 보니 저희 꿈도 매일매일매일매일같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도 꼭 이런 차 타야지. 나도 맨날 이렇게 해외여행 다녀야지. 나도 이렇게 쇼핑해야지. 나도 이런 좋은 집 살아야지.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도 몰랐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간접 체험하고 나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는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 명확해지니, 알아서 행동이 나오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절로 찾아졌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을 매일 보다 보니까 저희 뇌의 잠재의식이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뇌가 잠재의식적으로 나는 무조건 이렇게 멋진 차를 타야 돼. 나는 무조건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 가야 돼. 나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야 돼. 나는 무조건 이렇게 멋진 가족이 있어야 돼. 라고 디폴트 값이 세팅되기 시작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행위가 나왔다는 건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찾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모든 시도를 제 뇌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 정도였으면 포기하고로 남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도 포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든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제 뇌는 이미 그 라이프 스타일에 잠식이 되었어요. 저에게 기관총이 있고 앞에 타겟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총을 쏠지 몰라도 총알이 무한계가 있다면 끊임없이 쏟아보면 하나가 맞을 거 아니에요? 제 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셀수 없는 시도를 하다가 하나가 걸리니까 그 하나가 성공함으로 인해 두 번째도 쉽게 성공하고, 세 번째는 더 쉽게 성공하고, 네 번째는 더 쉽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의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꼭 한번 보세요.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의 대명사죠. 14살 때쯤인가 그가 어떤 영화를 봤대요. 그 영화 속에 있는 남자 배우분께서 몸도 너무 좋은데 아름다운 여배우님과 영화로 찍는 걸 보고서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영화 배우가 누구였냐면 레지 파크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말 몸도 좋은 보디빌더면서 성공한 영화 배우였어요. 보디빌더라서 몸도 정말 멋진데 영화 배우까지 하니까 얼마나 멋진 이상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4살, 15살 정도였던 아놀드는 모든 레지 파크의 사진을 자기가 잠자는 방에 다닥다닥다닥다닥다닥 붙여놨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걸 보면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매일 레지 파크가 보디빌딩에서 우승한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거기에 상상으로 레지 파크의 얼굴을 없애고 자기 얼굴을 대신 끼워놓고서 자기가 저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보디빌더 중한 명이 되었죠. 그리고 터미네이터를 통해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배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까지 됐죠. 아놀드는 10대 시절 때부터
레지파크라는 정말 명확한 청사진이 있었어요. 청사진이 머릿속에만 있던 게 아니라 방에 다락다락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밤 보면서 잠에 들고 상상하고 잠에 들고 하니까 저절로 그 인생도 그렇게 똑같이 펼쳐진 거예요. 저는 생산, 제조업 혹은 건축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제품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만 툭 던지면 그분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차를 생산하기 위해선 일단 차 디자인이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차를 만들건 건물을 만들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청사진 없이 설계도 없이 자동차 만들어주세요, 건물 지어주세요 하면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튼 이번 영상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일단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둘째,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보세요. 그러면 열정과 동기와 의지와 행동과 노력은 자동으로 따라올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VIP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확인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